이거는 뭐 시험관계에서 오늘 좀 듣기 그렇고요. 유한성 경우 한번 들어봤고, 오늘 뭐 그래도 약간이나마 보리스는 조금 들어봤고, 마왕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리오즈 환상 경우 꼭 참고하시고요. 이제 제가 전원 교향곡을 들려드릴 건데, 두 번째 장 보세요. 첫 번째 장, 그냥 4번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 전원 교향곡이 6번인데, 제가 아버님 산소 창녕에 갈 때나, 그 성주에 이렇게 막 일반 도로 있잖아요. 국도. 이 달릴 때 전원 교향곡 무조건 틀어요. 고속도로에서 틀지 마세요. 고속도로랑 전원 교향곡 안 맞아요. 근데 성주에 막 국도나, 창녕이 아버지 산소 갈때 이거 참 들었을 때, 와, 정말 최고다. 1악장, 2악장 다 좋아요. 다만 4악장이 조금 강력한 건데, 보세요. 자, 운명교향곡과는 대조적으로 천진난만한 발림이 가득하다. 막 진지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5번에서 힘을 꽉 짰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가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자, 1808년 곡이 세 번째 줄 있죠. 이때 초연을 했는데, 이 곡이 만들어진 시기는 1803년이라고, 그 밑에 중간에 있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1800년대 초반에 완성된 곡입니다. 이때 누가 다 태어났느냐 하면은, 이때 태어난 인간들이 거의 다가, 슈베르트는 뭐, 1789년 뭐, 쯤에 태어났지만, 뭐 베를리오즈나, 리스트나, 우리가 아는 쇼팽이나, 이 전부 18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훨씬 선배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베토벤은 1770년대 태어났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베토벤 전원교향곡 굵은 글씨 그 밑에 보면 1악장은 전원에 도착했을 때의 상쾌함과 화창함을 표현한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목관과 현이. 그리고 2악장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 2악장이 제가 성주나 창녕에 국도 달리 나오면 막 눈물 나와요. 너무 좋아요, 2악장이. 2악장까지 얘기하고, 이제 3, 4, 5악장은 2부에서 얘기 드릴 건데 헷갈리니까 그러죠? 뭐 2악장은 이거 설명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느끼면 끝입니다. 자, 이제 제가 1악장, 2악장을 들려드릴게요. 요거 듣고 보시면 돼요. 와, 저 아이의 표정이 그죠? 저게 판화잖아요, 판화. 판화로 해가지고 더 섬찟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요. 이 중요한 건 상상력입니다. 미술이나 음악을 통해서 애가,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어릴 때 교육을 안 받으면 이제 그 어린애들하고 비슷하죠, 뇌는. 지금이라도 막 상상하시면 돼요. 막 상상력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카라얀이 연주한 전원교향곡을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 1악장은 아주 반복이 많습니다. 베토벤 특징이죠. 6번 전원교향곡. 요거죠. 요게 수없이 한 5, 60번, 100번 가까이도 반복될 수도 있는데, 지금 들었죠? 요게 계속 반복됩니다. 또 반복되죠. 뭐죠? 빠바바밤. 5번 1악장에서 이렇게 리듬과 박자로 출발했는데 6번 뭐죠? 선부터 보여주죠. 빠바바바바바. 그죠? 완전히 베토벤은 얼마나 완벽해요. 절대 다음 악장이나 다음 곡은 비슷한 걸로 하면 지루하다는 걸 알죠. 전혀 다른 색채로 그림을 그리죠. 이 서주죠. 옆모습 쫙 보여주면서.
1달러 딱 쉬고 어떤 음악이 나와요? 계속 이 주제죠. 무한 반복입니다. 이거. 지금 흑백으로 화면이 바뀌었잖아요. 딱 그 부분만 뭐죠? 약간 단조의 밝은 분위기가 아니고 조금 강렬한 하이라이트 파트였죠. 딱 흑백으로 바꾼 딱 그 부분이에요, 지금. 자. 이제 절반 정도 왔어요. 아주 평안하게. 완전 힐링되죠. 자.
자, 1단락 되고 이제 마지막 파트. 또 흑백으로 바뀌었죠. 자, 강렬하게. 아, 영상 한번 보세요. 이 70년대 영상이에요. 지금. 카메라 촬영은 너무 잘했다, 그죠? 왕가위 감독처럼 했네요. 자, 손을 착 보여주면서 이제 피날레. 예술이네요. 자, 저는 이런 음악을 저 요양원 같은 데 있잖아요. 다 치료가 되고 힐링이 돼요. 실제로 음악은 사람 치유할 수 있거든요. 불면증, 우울증, 자살하는 사람 이런 거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음악으로. 자, 그래서 제가 요양원 같은 데 이런 거 주로 이제 저기 경산시지나 이런 데 요양원 많잖아요. 요즘에 시내도 많더라고요. 집에 가까워야 되니까 노인분들이. 이런 음악 쫙 들려주면서 저기 뭐 창원이나 저런 밑에 내려갔을 때 그죠? 양산 이런 데 있잖아. 쫙 이런. 지금 이 음악이 가난한 모습을 딱 보면은 표정이 음악을 좋아해요, 이 사람. 쫙 좋은 부분 나왔을 때 자기가 막 미소를 쫙 머금으면서 지가 좋아하고 있다는 느껴지죠? 이 악장이 최고예요. 이거 들으면 그냥 막 치유되고 치료되고 힐링되는.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목관이, 마지막에 목관이 세 소리입니다. 이 목관을, 2악장 나오는 세 소리를 미리 들려줘버렸죠. 1악장 마지막에. 얼마나 이 베토벤이 치밀한 사람이에요. 이제 현악기가 시냇물이 절절절 흐르는 느낌이고요. 현악기가 목관이 세 소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2악장. 그리고 그냥, 아, 뭔가 우리 추수하는 가을의 어떤 노안의 느낌도 쫙 하면은 벼가 이제 숙여가지고 황금빛 그, 논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경도 느낌이 1악장, 2악장 들립니다. 시골 풍경이 딱 보이는 거야. 빈센트 반고의 그림은 뭔가 좀 비극적이지만 추수하는 이런 그림 있잖아. 밀밭 이런 거. 이게 뭔가 좀 밝은 느낌의 이제 거의 뭐 천상의 선율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악장이 저는 최고야.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시냇물이 현악기로 절절 흐릅니다. 천상의 선율.
자, 이제 에피소드들이 나오죠. 농촌의 풍경, 시냇물이 흐르고, 조명 색깔도 다 음악에 맞췄어요, 지금.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자 이제 마지막 파트 피날레입니다. 2악장 피날레. 지금 콘트라베이스죠. 화면 안 보이게 처리했죠. 사막장 그럼 뭘까요? 사막장. 자, 자, 그 사악장이에요. 사막장 들어오세요. 네, 민속, 민족, 농활 같은 느낌이죠. 이제부터 아까 선생님이 곡이 강렬해서 기억이 났을 건데 베토벤이 얼마나 섬세하네요. 이 여유로운 곡에서 바로 강하게 안 보여줘요. 요거 패시지거든요. 사막장이 요거 3분 농활하고 조금 경쾌하게 틀어주고 바로 폭풍 천둥 번개가 나와요. 이 하나의 그 드라마틱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왕가위 감독처럼 지금 카메라 촬영부터 조명 그리고 회색 이게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이 회색으로 흰색으로 그 흑백으로 보여준 장면 있죠. 그거는 회상하는 장면과 그리고 다른 에피소드가 나올 때나 조금 어둡고 색다른 파티가 들어갔을 때 그 흑백으로 바뀌더라고요. 약간 심연으로 들어가는 회상하는 파트에서 흑백으로 바꿔줬어요. 그거 일일이 지금 다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지금. 조명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목관악기 나왔을 때 이게 화면이 우렇게 처리했잖아요. 이 목관만 집중해 화면 보지 마.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처리한 거고 이게 뭐냐 바로 5악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뭐죠? 비발디 사계랑 같은 거예요. 하지만 5악장이죠. 3악장은 패시브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1악장이 봄이고 2악장이 지금 여름이에요. 아주 나른한 여름의 오후. 4악장 뭐죠? 가을. 템페스트처럼 갔다가 겨울은 오히려 혹독하지만 봄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뭐죠?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게 하이든도 사계가 있습니다. 그 전에 비발디 사계가 있고요. 이건 베토벤의 사계를 전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은 이
완벽한 이성적인 형식 속에 감정과 그 시대의 영혼과 자기의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그 재료는 낭만주의인데 형식은 뭐죠? 고전주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막 저기 홍대에서 막 힙합 바지 입는 게 아니고 그건 낭만주의잖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명품으로 치장해가지고 밑에는 정장 입지만 위에는 조금 색깔이 있는 약간 그 재즈 같은 옷을 입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 둘 다가 혼합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형식마저 베토벤이 막 개판 5분 전 낭만주의라면은 저는 재즈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재즈 음악을 한 세련되고 멋있는 현대 느낌이 나서 좋아해 볼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성로에 막 지하에 있는 재즈 바도 몇 번 가봤는데 그 제가 책을 보면서 느꼈는 게 재즈는요. 저는 처음에 리듬인 줄 알았는데 리듬도 아니에요. 리듬은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 게 리듬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개판인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박자만 있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독일의 비평가가. 재즈는 그냥 박자야. 왜냐하면 지금 콘트라베이스가 재즈도 나오지만은 좋아하는 사람 좋아요.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질서와 이런 게 있어야 곡이 좋지. 무조건 자유로운 흑인의 연가나 영혼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가는 괜찮죠. 근데 재즈는 정말 다 비슷하고 어렵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